조준을 좋아서 하는 우클렐레. 안녕하세요. 오늘은 록 리듬을 배워보겠습니다. 록 리듬은 다운 스트로크만 가지고 연주할 수 있는 비교적 쉬운 리듬이에요. 한마디에 4분의 4박자라고 봤을 때 한 방을 둘로 나누면 총 8번의 카운트가 생기죠. 1, 2, 3, 4, 5, 6, 7, 8 이렇게 연주를 한번 해보는 거예요. 다운 스트로크만 가지고요. 1, 2, 3, 4, 5, 6, 7, 8 1, 2, 3, 4, 5, 6, 7, 8 여기서 3과 7에만 악센트를 주면 리듬의 흐름이 생기는 거죠. 1, 2, 3, 4, 5, 6, 7, 8 1, 2, 3, 4, 5, 6, 7, 8 간단하죠? 이렇게 해서 연주를 하시면 됩니다. 롱 리듬입니다.